산업공상 때문에 안 된다. 기술 철수한다. 내가 봤을 땐 그래. 어느 나라든지 다 안전하고 깨끗한 데서 일하는 직업이 다 각광받지. 힘들고 어려운 데서 일하는 게 각광을 받는 그런 나라는 없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데서 일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지. 우리는 그게 안 따르는 시대잖아 지금.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면은 다 죽어. 선생님, 우리가 질소 기업 이런 거에 대한 명사를 많이 치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질소 기업 얘기인가? 예,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질소 기업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질소 기업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 그 중소 기업이잖아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중소 기업이죠. 실은 처음에 현대, 삼성, LG도 중소 기업이었을 거잖아요. 그치. 뭐, 예. 네. 초창기 때까지 뭐, 거슬러 올라가면. 네. 갑자기 뭐, 소기업이었다가 이렇게 대기업 되진 않는 거 다 이렇게 그치. 올라갈 건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그렇게 커가는 기업도 있고, 뭐 대기업이 안 됐어도 이렇게 중견기업까지 간 기업도 있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 중소기업이 지소기업이라는 걸로 이제 고착화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소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막, 더 큰 기업이 되고 이런 것 같아. 그래 반장. 너 좋은 주제를 꺼냈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로 언제서부터 이렇게 중소기업이 그 지으소 기업이라는 거에게 돼버렸나.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생태계로 따지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뭐 잘 되는 대기업도 있지만 저물어가는 대기업도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 가운데서 또 중소기업이었지만 성장을 해서 대기업처럼 이제 성장하는 회사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성장과 쇠퇴를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지. 또 그럼 서로 경쟁도 되고 또 이제 국가도 경쟁력이 커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참 경제개발을 해서 도약을 해서 그때까지 성장해서 대기업이 된 회사들은 그냥 가고 있고 물론 이제 IMF 지나서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했지만 그때 살아남은 회사들은 지금도 가고 있고 대기업이고 그때 그냥 멈춰있던 회사는 다 중소기업이 돼버렸고. 예, 그때 기억하는 남은 회사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지. 그 아, 너 오늘 얘기 잘했다. 반장님 딱 주제 이렇게 사면 되겠네. 왜 대한민국에서는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없는가? 그렇죠.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못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창기에 있던 사람들도 대기업 직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양해를 구할 게, 나는 이제 제조업 이렇게 봤잖아. 그것도 이제 기계 분야의 제조업 분야를 보다 보니까, IT 쪽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 근데 이제 제조업만 본다 그러면은, 이런 걸 보자고. 이 영상의 주제의 결론은 딱 이게 될 거야.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아, 이게 될 것 같아. 근데 나도 늘 그게 아쉬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중소기업의 지금 현실을 보고 있으면,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어떤 그 틀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종속돼서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로 전락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대기업이 망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이 잘 되면 뭐 잘 되고. 같이 잘 되고. 근데 또 대기업이 또 잘 된다고 해서 하청업체가 잘 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건 또 없죠. 망하면. 같이 망하지만 대기업이 잘 된다? 그럼 우리도 같이 잘 돼. 물론 이제 희망은 걸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그 같이 그 운명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대기업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잘 되는 중소기업은 극히 드물다, 일단.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됐을까? 이 생태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산업계 경제계가 한번 아픔을 겪었잖아. 예전에 금융위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보다 사실 IMF 때가 컸어. 그 IMF 때 완전 우리나라 그 기업 생태가 완전 바뀌었거든. 근데 난 두 가지를 봐. IMF 그 시절을 겪으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 좀 안 좋은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큰 부분도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거야.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 너무 방만한 경영을 했고 뭐 외형 불리기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외형만 계속 불리던 이제 그런 형태로 아는 내실은 없이 그런 걸 갖다면 IMF가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그 시절을 겪으면서 남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맞아. 그리고 자생력이 생겼어. 좀 이렇게 건강해진 그런 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좀 소신 있고 그리고 말을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기술 개발을 해가던 업체들이 많이 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죄다
골로 가고 대기업에 붙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에 하청업체 노릇을 하던 기업들은 그 대기업들이 살아남고 같이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차이, 이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하면 임금, 기술, 그다음에 행정, 경영, 뭐 사업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아, 갈 데가 왜 없냐?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많이 안 가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계기가 예전에도 그랬어. 사실은 예전에도 IMF 이전에도 사실 그런 현상이 있겠는데 그게 지금도 심화가 돼버렸고 고착화가 돼버린 거지. 완전히 결정적인 계기군요. 그때. 그렇지. 그게 되면서 중소기업에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사가 망했는데 진짜로 그때는 뭐 갈 데가 없잖아. 같이 내가 했던 일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그때 뭐 영화라든가 뭐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대기업에서 명퇴당해가지고 뭐 오갈 데 없이 자영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나중에 한강으로 이런 비극적인 얘기가 대기업 중심으로 나왔지만 사실 중소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이 힘들었어. 그렇겠네요. 더 많이 힘들었고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니까 대기업 출신들만 갖고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엮여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까지 IMF 전까지는 사실상 대기업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면 딱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가 사실 정확하진 않다고 그래. 근데 대기업이 한 100을 받으면 대기업 근로자들이 100을 받으면 중소기업 계신 분들은 일단 80 이상은 받았어. 임금격차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도 크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게 아니지. 큰 게 아니지. 그렇지. 대기업에서 100을 받고 중소기업은 한 80 이상은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격차가 나냐면은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 중소기업은 60까지 떨어졌어. 뭐 그것도 뭐 지금 통계청 자료하고 고용노동부 자료가 조금 다른데 60에서 62를 받는데 그냥 60으로 보면 돼. 근데 이게 고착화가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벌어질 것 같아. 네, 이대로 가면 뭐 그러겠죠. 더 벌어질 것 같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좋아. 그럼 중소기업에서 욕심을 줘. 그럼 우리 사회생활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도 일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고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점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대층 이동의 사다리, 직업 이동의 사다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사다리가 이제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자꾸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못 가면은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이용하기 어려우니 그런 이제 이동 사다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기계 쪽은 그래도 조금 나. 우리 영상에 보면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나 중소기업에 있다가 경력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점프했다 그러는 분들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만 봐도 그래.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 뭐 대기업에서 취업 그 이력서 내면은 뭐 경력 있냐고 물어보다 신입사원의 경력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경력 있는 신입사원들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야. 또 이제 지원해서 일을 하고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기계 쪽은 그나마 뭐 사다리가 큰 사다리 튼튼한 사다리는 아닐지라도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일단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점점 일자리가 줄어든다, 양자리가 줄어든다 얘기가 나. 뭐 양자리 일자리 참 그것도 참. 네, 양질의 일자리. 참 예, 좀 판타지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건 중소기업 니들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 중소기업은 어쨌든 자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한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기업 당장 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한창 경기가 좋았을 때 지금보다는 좋았을 때지. 근데 그때도 힘들다고 했었어. 어쨌든 2010년도 전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정책을 많이 폈어. 일단은 중소기업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라는 게 뭐야? 일단은 중소기업들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보호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고 또 유망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 기관들도 막 생기고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증기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지원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지금 오히려 그게 없어졌어. 가만히 봐봐. 지금 이런가 사실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사실상.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경영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네. 많이 보고 계시거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정책이 지금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아. 이게 있지만 보면은 거의 봤던 회사들만 받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런 거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 새로운 회사들을 선별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들을 갖다가 물색해가지고 아, 이 회사 괜찮을 것 같은데 지원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뛰는 돈들이 많겠지. 좀 위험성이 높잖아. 대출 해줬어. 또 인큐베이터 보호를 해줬어. 근데 이 회사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다 잘 되겠냐.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열 군데를 갖다가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다섯 군데 살아남고 다섯 군데가 만약에 뭐 회사가 폐업했거나 뭐 좀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이 다섯 군데 잘했던 걸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 나라에 계신 분들은 감사해서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국민 세금이 날라갔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해야 되는 건데 또 안 하면 그렇지.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면 뭐 못 크죠 이제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러겠어. 받던 데만 계속 받아. 이거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회사 사장님들이 계시다 보면 다들 공감하실 거야. 중소기업들도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하잖아. 실제 뭐 내라 하다 보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지원을 받아 내 힘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물론 자격이 안 되고 앞으로 가망성이 없어. 지금 뭐 사업이 그 분야가 막 사장되고 있는데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 그런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망성 있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을 해줘서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지. 그런 선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이제는.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인데 혹시 우리나라 일론 머스크처럼 지금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래. 근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이제 테크 기업들 뭐 제조업이든 IT든 이런 회사들이 성장해서 좀 새로운 회사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딱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대기업의 자회사로 시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건 대기업이잖아. 그것도 어차피 나중에 보면 대기업 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이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스타트업. 네. 예전 벤처기업들 요즘 또 스타트업이라고 하다. 하여튼 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스타트업으로 성장해서 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봐.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해서 그 풀 안에 들어가서 또 어차피 보호해주는 육성해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업종도 제한이 있고 보면은 뭐 저기 사장이 진짜 외국에서 무슨 뭐 박사 아니면 뭐 그 외국에서 진짜 그 구글이라든가 애플 이런 데서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봐주지도 않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도 만약에 진짜 미래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도 지원을 못 받는 구조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결론인데 내가 앞에서 썰을 많이 풀었지만 이게 결론인데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투자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일단은 기업들도 사람한테 투자를 안 해. 아 그쵸. 일단 기업들이 사람에 투자를 안 하잖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솔직히 그건 모르겠고 각자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사람도 회사에 투자를 안 해. 그쵸. 내가 있는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겠지.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내 미래도 밝겠지. 이러면서 회사의 어떤 생존, 사업성 이런 거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뛰는 그런 직원이 없어. 그 다음에 국가도 기업에 투자를 안 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리스크를 자꾸 줄이는. 그러니까 자꾸 리스크 방어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서 대기업에 가는 과정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예전부터 보이지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을소에서 머무는가? 왜 성장하는 지을소가 없고 계속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안 가는 거고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회사를 키워서 같이 가겠다 이런 으쌰으쌰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애들은 이제 나가서 더 좋은 회사 가는 거지. 그렇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 나는 리스크에 대해서 관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단적인 예지만 뭐 HBM 얘기 알잖아. 삼성전자가 HBM에서 지금 하이닉스보다 뒤쳐졌잖아. 네. 그게 왜 그랬어? 삼성전자가 옛날에 HBM 초창기 때 앞으로 HBM은 너무 비싸서 개발해놓다 사람들이 많이 안 살 거다 이래 안 했다며. 네. 딱 그거야. 뭔가 해서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도전 정신보다는 리스크만 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부 우리 사회 전반이 그래. 직원은 내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안 하고 또 회사는 직원한테 투자를 안 하고
나라는 사람이든 회사든 투자를 안 하고 참 리스크만 보는 거야. 그게 뭐야? 나중에는 관료화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진짜로 좀 이 영상을 조금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뭐 좀 결정권이 있거나 좀 그런 좋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리스크만 보지 말고 좀 어차피 이래서 그러면 어차피 다 죽어. 좀 빨리 중요해, 늦게 중요해, 요즘. 그렇지. 어차피 리스크 관리만 하다 보면은 이제 내 것만 지키겠다는 얘긴데 그 사이에 저 바깥에서는 뭐 산전수전 다 갖고 놈들이 총칼 갖고 쳐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아, 저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는데 우리가 좀 최근에 중국 영상을 좀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예. 중국에 지금 전기차, 그 초저가 전기차가 그냥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고. 예, 들어왔다고 하죠. 지금 뭐 또 딥시크가 또. 런칭을 하고. 예, 그것도 이제 미국이 또 놀라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막 난리.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회사에 사활을 건 제품들이 나왔을 때는 큰 리스크가 얼마나 컸겠니. 그런 게 없는 거지.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만 보면 사실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서있을 자리가 없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상에도 댓글 달릴 때 좀 안타까워하면 다니는 댓글이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때문에 안 된다, 기술 철시한다 이런 얘기 많이 다니잖아. 근데 산업공상은 내가 봤을 땐 그래. 어느 나라든지 다 안전하고 깨끗한 데서 일하는 직업이 다 각광받지, 힘들고 어려운 데서 일하는 게 각광을 받는 그런 나라는 없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신에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데서 일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지.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따르는 시대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들을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귀결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렇지. 이제.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면은 다 죽어.